줄다리기는 정말 바보 같은 스포츠처럼 보입니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따르면 내가 줄을 당기면 줄도 똑같은 힘으로 나를 당기죠. 그리고 줄은 상대를 당기고 또 같은 힘의 반작용이 생기죠. 상대는 거기에 자기 힘을 더할 테고 또 반작용이 생기고 줄이 또 나를 당기고 반작용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줄엔 결국 장력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장력은 내가 힘이 세든 상대가 힘이 세든 상관없이 양쪽을 똑같은 크기로 당깁니다. 둘 중 누군가 더 큰 힘을 낸다면 서로를 당기는 장력이 똑같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낸 힘이 결국 나를 당기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세게 당기는지는 상관없죠. 내게 작용하는 힘이 장력만 있다면 전 끌려가겠죠? 하지만 다행히 마찰력이 있습니다. 장력보다 마찰력이 작다면 끌려가고 작지 않다면 끌려가지 않겠죠? 그런데 마찰력은 바닥이 날 미는 힘과 접촉면이 미끄러운 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럼 우선 안 미끄러운 신발을 신으면 될 거예요. 실내라면 고무, 야외라면 축구화 같은 게 좋겠어요. 그런데 바닥이 스스로 날 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날 미는 힘은 내가 바닥을 미는 힘의 반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힘은 절대 내 무게를 넘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만약 내 무게보다 크다면 내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바닥을 누를 수도 없고 바닥이 미는 힘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줄다리기는 똑같은 신발을 신었다면 순전히 몸무게가 큰 쪽이 이기는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스포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우리 몸은 줄다리기를 할 때 이런 덩어리가 아니라 길다란 형태죠. 줄의 장력은 위에 작용하고 마찰력은 아래에 작용하잖아요. 마찰력이 매우 강해서 발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볼까요? 발을 강력 접착제 같은 걸로 꽁꽁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줄의 장력은 우리 몸을 회전시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 힘이 작용하거든요. 우리 몸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줄이 상대편으로 당겨가죠. 한번 기울어지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이제 중력마저 상대팀으로 돌아서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 힘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발은 지금 강력 접착제로 땅에 붙어있잖아요. 우리가 줄만 놓치지 않는다면 계속 딸려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발이 땅에 붙어있지 않다면 꽈당 넘어지겠죠? 그 전에 발을 뻗어 균형을 잡겠지만요. 이런, 한 발 앞으로 가고 말았네요. 그래서 줄다리기를 할 때는 몸을 이렇게 뒤로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바닥과 가까울수록 좋아요. 줄의 장력이 만드는 반시계 방향 돌림힘은 약해지고 중력이 도와주는 시계 방향 돌림힘은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둘 다 이러면 어떡하죠? 이제 여기가 바로 줄다리기의 승부처입니다. 우리 몸은 폴드처럼 접히잖아요. 허리 힘이 약하면 몸을 쭉 펴지 못하고 줄의 장력에 의해 이렇게 접혀버리죠.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리를 다 알았으니 필승법을 만들어보죠. 먼저 실내면 고무깔창, 실외면 스터드화를 신으세요. 장갑을 끼시고요. 물을 많이 마십니다. 1리터면 1kg이나 늘어나잖아요. 줄의 양쪽으로 서지 말고 한쪽으로 서세요. 이건 왜 그럴까요? 댓글로 맞춰보세요. 호각소리가 들리면 최대한 바닥과 가깝게 누워요. 옆으로 말고 정자세로요. 우리 몸은 옆구리 근육보다 척추 근육이 더 세거든요. 허리를 쭉 펴세요. 허벅지에 힘을 주세요. 상대 허리를 뽀개세요. 그리고 끌고 오는 거예요. 쉽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